들리는 대로 요리하라. ASMR 추리 쿠킹쇼 내비의 키친. 짱이짱 처음에는 정말 요리 전문가로만 알았는데 아이돌 엄청 좋아해. 특히 남자 아이돌 나올 때 저보다 좋아하는 사람 오랜만이에요. 그러니까 오늘도 네. 또 이렇게 대기하면서 그만 봐요. 그만 봐.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오늘도 난리 나는 게스트입니다. 그야말로 네 개의 기침. 네. 최초 세 개의 대결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우. 남돌 대 여돌의 대결. 그 주인공들을 모셔보겠습니다. 코바띠오, 디오부유, 그리고 인간 비타민 세라데이의 하늘 아이어. 오늘 세러데이 BY! 아, 알겠습니다. 요리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세러데이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잘할 것 같아요. 먹방을 진짜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까니짱 정말요? 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사진조사했네. 죄송한데 그런 애교 제 앞에서 조금 금지해 주시고요. 왜요? 아니요. 나 저런 거 좀 정말 싫어.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근데 비오구유는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또 활동하시니까 네. 식성도 좀 두 분이 비슷해요? 비슷하죠. 왜냐면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든요. 아, 요리를 안 네. 하시고. 네.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맞습니다. 저희가 유독 다이어트를 힘들어요.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될까?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, 메뉴 중에? 저는 돈까스. 아, 돈까스. 아, 죄송한데 두 분 숙소 주소가 어딥니까? 어디에다 배달 음식점 같은 거를 내볼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유빈을 위해서 배달 음식점을 차리겠다고요? 아니야, 그 정도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찐폰 아닌가요? 야. My boy, Bio, View. 네 개의 키친, 가장 최초로 펼쳐지는 남돌 대 여돌의 요리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두 팀이 대결할 오늘의 요리 ASMR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ASMR 레시피 플레이. 야, 이거구나 오늘. 이거는 궁금해. 너무 이건 지금부터 맛없을 수가 없구나. 레시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초. 영어 듣기 좋은 것 같아. 소리 뭔 소리고? 첫 번째 단계로 지금 요리 재료를 썰고 있습니다. 이게 최고의 또 재료 중 하나네요. 야,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. 그렇죠. 맛이 없을 수가. 네. 요건 반칙이죠, 음식 재료 중에. 부진하는 맛. 네. 이거 쓸고 있네요. 재료마다 소리가 다릅니다. 이건 잘 기다려 드려주세요. 자, 이제 다른 재료입니다. 뭘 깎죠? 제가 말하고 이걸 이렇게 써왔어? 네, 간단하게. 그러네. 네. 외국인들이 저거보고 깜짝 놀랍니다. 네. 아우야, 여기에다 양념을 치네. 여기다 양념을? 아우야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. 뭘 끓이는 거 같아. 미친다, 이게. 그래요? 네네. 뭐금 지지고 있는 거 같지 않아? 그리고 끓이고 있어? 이 정도면 야.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식당에서도 가끔 이렇게 되면 이모님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지. 오케이, 오케이. 뭔가 지지고 있네. 뭐야, 왔다 갔다 하는데. 뭘 넣었어, 뭘 넣었어. 왜 냄새가 나는 것 같지? 냄새예요? 왜 냄새가 나는 것 같지? 아직 실시간 아니에요, 실시간? 냄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. 소리! 완전 ASMR이다. 야, 이 소리 너무 좋아. 이게 도대체 음식 재료 가지고 뭘 할 때 이런 소리가 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. 사람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이렇게만 해도 맛있잖아요. 그럼.
살짝 네, 좀 촉촉하게. 네. 근데 굳이 안 졸여도 되는데. 맞아. 네. 졸인다? 물 졸였어? 졸여? 아, 이제 거의 마지막. 아, 이거지? 도저히 모르겠네. 사실 이게 갔다. 너무 간단하잖아요. 너무 간단한데. 야, 이거 진짜 입맛 없을 때 저거 아, 너무 아. 다른 반찬 필요 없는. 예. 아, 저거 들어가요. 저거 들어가요. 끝난 게 아니에요, 또? 아, 여기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거. 아, 네. 계란말이. 뭐예요? 배코를 또 이걸로 예. 해줘야. 아, 감자탕 먹으면 갈까?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와, 이거 어렵다. 네. 진짜 어렵다. 아, 너무 어렵다. 어렵다. 몰라요? 세러데이 어때요? 좀 이렇게 유추가 되는 재료가 있어요? 좀 마지막쯤에 계란을. 계란을 턱, 계란을 턱 해가지고 계란? 칙칙한 게 들려. 아, 그런 고급 정보를 아. 이렇게 막 흘리면 상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, 저희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. 아. 그러니까 아,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왜 불리하죠? 아. 야, 예.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. 아니, 공정하게 심사하죠. 예. 예. 자, 네 개의 키친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리에 주어진 시간은 단 한 시간. 비어우유 대 세러데이. 세러데이 대 비어우유의 대결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계란은 필수야. 언니 이거 있어? 이거? 확실해? 다 필수죠. 필수지, 필수지. 스팸 일단 챙기고 그래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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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하나면 뭐 양파, 언니 양파 필요해요. 볶음 필수. 자, 신중하게 지금 재료를 담습니다, 세러데. 이거 멈춰 봐요. 잠깐만, 내가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이거 그리고 내가 썰어봤어. 파프리카. 아니, 파프리카 아니야. 무조건, 무조건 이거 진짜로? 자, 이걸 들어봐. 이렇게, 아, 이거지. 저 소리지, 저 소리다. 야, 그거다. 그 소리다. 아, 요걸로 이거 아니야? 야, 야, 야. 어? 안 나와, 이제 깜짝. 아우, 그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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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다. 아, 이 사람이 참말로. 뭐가 둘이 저렇게 신났죠? 자기들끼리 지금 자칫 잘못 보면 싸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. 두 분이 아주 티격태격 하시네요. 다시. 이게 뭐지? 그러게요, 저희도 몰라요. 그게 뭐죠?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죠? 봐봐. 뭐 이렇게 찢었어. 참치킨. 오케이, 참치킨 고맙습니다. 참치킨 나왔어요. 아, 오케이. 아, 뭘로 했냐 이거야. 그러니까. 뭐, 근데 칼 재료가. 야, 저 두 남자는 언제쯤 움직일 거야? 저게 뭔 소리야? 이게 뭔가 누가 이렇게 팬비트라는데? 팬비트라는 소리인데? 뭐지? 어? 일단 해보자. 오케이. 시간이 없어, 시간. 시간 많아요. 한 시간이에요. 아, 예. 아, 우리 세러데이는 이제 더 안 들어도 되나 봐요. 네, 저희는 이제 좀 이제 유치가 가능했습니다. 언니. 어머, 아, 진짜 이어폰 그냥 넣었어요? 네. 어, 정말? 우와, 이야. 아, 확신이 왔나 보네. 오, 너 좀 잘하는데? 오, 잘한다, 우와. 아니야, 이렇게 페이크를 줬을 리는 없어. 확인까지. 저런 확인을 하네. 야, 디테일하게 가네. 이런 아이돌 처음 봤네요. 그쵸? 예. 큰 재료로 우리가 유추를 추리를 해야 돼. 어쩔 수 없이. 아, 일단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? 오케이. 이거는 맛을 내면서. 들어가? 아, 모르겠어, 나 모르겠어. 일단, 야, 우리가 유치원 메뉴는 안 들어갈 것 같아. 맞아. 아니, 뭔가 다 결정하고 나온 것처럼. 그래서 여기 또 헤매네. 여기서 이제 또. 이거 좀 나중에 하고. 내가 볼 때는 요거는 필요한 거 왜냐면은. 아, 그래. 베이컨. 그쵸, 베이컨. 아, 베이컨, 예. 좋아, 좋아. 근데 이 소리 나는 것 같거든. 그쵸? 아, 근데 칼질 괜찮아요, 아연양? 아주 그냥 지금 칼질 으깨는 거예요, 아니면 써는 거예요? 이렇게 해야 잘 되더라고요. 계란에 양파 썬 거를 들어가요. 아, 너무 많이 먹어. 양파랑 뭐? 저 오믈렛 만드나요? 일단 보시면 압니다. 예. 이제 칼질을 되게 박력 있게 쏘시는데요? 칼질 제법 하네요, 국경. 저 손목부터 요 팔뚝까지 근육이. 저 그냥 칼질만 보시면 안 돼요? 네. 칼질만 보세요.
어, 또 왜 벗어요? 어허, 유용한 친구인데. 유배인구는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김치. 김치가 국내산인지 아닌지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. 아, 국내산인지 아닌지요? 국내산이네. 아, 잘할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우리 그냥 문제 좀 유사성도 문제. 맛으로 우리 승부나. 세라데이 분들은 예. 좀 시작을 하신 것 같아. 저희 뭔가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우리 너무 빨리 시작하시는데? 아니 힌트를 지금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뭐 일사천리를 하고 있는데 저긴 지금 뭘 가위로 썰고 있는 거예요? 쿠컷. 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나? 쪽파를 가위로. 하긴 뭐 좀 편하게 활용하면 되죠. 그쵸. 특히 예. 남자들은 막 이렇게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. 까먹는 건가? 아 이거 소리가 애매하네. 네, 햄을 썰고 있네요. 예, 어, 아주 그냥 큼직하게 햄을 썰어요. 세라데이 힌트 쓰겠습니다. 아~ 힌트! 지금 벌써요? 네. 벌써 이쪽에 조금 들어가나요? 노. 자, 뭘 물어봤는데 지금 노라고 대답을 해줬어. 노? 노래. 이렇게 힌트 하나가 노? 날아갔어요. 아. 힌트가 이렇게 날아가나요? 뭐 다시 아, 한번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예. 대판은. 아, 내가 봤을 때 뭐가 들어간 건 어차피 상관이 없어. 맛만 있으면 돼. 맛만 있으면 된다. 야, 맞아요. 맛으로. 어, 맞아요. 유사성과 비주얼은 포기하겠다. 맛만 아. 가져가겠다. 그거 물어볼게요. 형이 약간 막 물어봤죠. 네. 힌트 쓰겠습니다. 힌트 쓰겠습니다. 어, 벌써요?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일단 이거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겠네. 그러면 끝났고. 양파는 맞아. 씻어요? 아, 파프리카까지? 안 들어가. 아. 절대 안 들어가. 아, 파프리카 아닌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세르베이는 두분두분 뭘 계속 요리를 하는데? 김치 좀 쓸걸. 아. 이거 소리 오, 맞는 것 같아, 맞는 것 같아. 자, 저 친구 지금 가위를 쓰고 있는데 우리 아연이 뭘 썰, 뭘 자르고 있는 거예요? 김치를 썰고 넣어야 되는데 아, 순서를 좀 거꾸로 해버렸어. 애호박도 넣고 김치도 썰고. 야, 아니 시원하게 예스를 듣고 갔는데 왜 저렇게 좀 헷갈려 하시고. 아,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셔서 혹시 고민하시는 거 아닐까. 아.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아. 혹시 힌트 하나밖에 없는 거? 네, 아까 한 번. 강국하게 힌트를 원한다 그러면 개인기 하나씩 또 싹 풀어주면. 아, 또 제가 숨겨놓은 예.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 장 EDM이라고. 저희 근데 이제 눈높이가 높아서요. 웬만한 개인기는 힌트 못 드립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예스. 와! 예스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야, 다분히 소리 때문에 예!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좋아, 잘하고 좋아, 있어. 좋아. 아, 뭐지? 아, 멜메로. 아. 멜메로. 아니, 도대체 아까 무슨 예스를 듣고 간 거예요? 저 두 사람은? 이게 딱히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, 지금 생각해보니까.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. 야, 우리가 지금 소리에 오. 너무 갇혀 있어. 아, 깍두기를 언니 그 잘라가지고. 오. 언니 국물도 조금. 야, 이번엔 깍두기를 가져가네요. 세르데이가 굉장히 네. 앞서 나가고 있는 듯한데 비오비유 예. 너무 지금 한가한 느낌이에요. 아니요. 지금부터 저희는 사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요. 예, 아니 요리를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이 지났어요. 아, 진짜로? 진짜로? 아, 벌써? 아, 했다. 좋아, 언니 아주 좋아요, 지금. 아주 잘하고 있어. 그치? 그거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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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아, 일단 일단 그냥 시작합시다. 그럼 시작을 했어요. 이제 후라이팬에 뭘 올라간 건가요? 아니 이 친구 계속 파프리카에 집중하는데 이 소리라니까. 파프리카 있다고. 그 음식에 이게 들어간 거 본 적이 없다니까? 진짜 파프리카 안 들어가나요? 이건 이제 개인기를. 그럼요. 이거를 네. 좀 날려주시려고. 아,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건 안 나왔어. 제가 오케이. 신기한 개인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야 뭐야.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노래방 개코? 네. 오! 그 뭐지? 에코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아아아아아아 오. 나나 비비 아아아
나나 비비아 어머. 그림자 자를 따따라 서서서 땅감이 미지진 어마든 소소 그그그 그대 와와 꼭꼭꼭 있네요 요 디테일이 없어요 이게 강약 조절이 느느새새 기기러지지지지 그림자 자를 따따라 서서 땅감이 미지진 너너둠 소소 그그그그 유럽이었어 야 디테일이 야, 질문이 뭔지 알았어요. 파프리카가 들어가나요? 야, 설마 그거 물어봤다고? 그렇게 어려운 게임가지고 정말 귀중한 힌트 아니었네요. 아, 잠깐만 안타까워요. 예, 이것 때문에 힌트 좀 박아줄까요? 아, 조금 더 네, 썰어야 될 것 같은데. 아, 어렵네요. 아니, 나오는 라이벌 받아줄 때 얼마 안 남았어. 깜짝이가 신경 쓰네. 야, 파프리카가! 아, 이제 저기는 하이파이브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, 세러데이. 확신을. 예. 자,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중간 점검을 나갈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. 각자 지금 길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현장에 나와서 한번 보시죠. 네. 가보시죠.